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설악과 남대천의 만남 2024 양양 송이연어 축제를 찾아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그리고 구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네. 하루 이상 오셨다. 이틀씩 오셨고 3일씩 오셨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매일매일 진행을 할 때 그런 말씀을 꼭 드렸어요.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또 꼭 오세요.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덕에 2024 양양 송이연어 축제 정말 성황리에 오늘 이제 잠시 후 폐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 이곳 잔디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오후 3시 지금 펼쳐질 공연은요, 딱 보시면은 일단 멋있죠? 밴드입니다. 밴드인데요, 그냥 밴드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대한민국 유일의, 아, 제가 알기론 유일이에요, 순수 가족 밴드. 그래서 여기 아빠고요, 엄마이자 실세를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큰아들 작은아들, 대단하죠? 네, 이렇게 순수 가족이 밴드를 구성해서 연주를 펼치는데 지금부터 정말 재밌는 무대 그리고 엄청난 무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 3시 공연 원리스 밴드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원리스 밴드 또 한국하고 여러분과 멋진 좋은 추억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들 아까 우리 전호준 사회자님이 소개했듯이 온 가족으로 이루어진 원니스 밴드입니다. 예. 원니스 하나 되다. 근데 가게 공연 가면 그래요. 딸 같아? 뭐? 언니 같아? 그러면 우리 가족을 해치는 거야. 집에 가면 싸움이 나, 거꾸로. 오빠 봤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근데 저하고 나이 차이는 애들 먹으면 맞아요. 맞는데 중간에 혹시 왔다가 가시면은 가족 같은데 엄마는 왜 안 보이지? 이런다고 해. 애들이 엄마 맞아요. 예. 맞았고 예. 제가 가족 밴드 만든 이유가 있어요. 개구리 소년 사건 났을 때 전국이 떠들어갈 때 우리 애를 잃어버렸어요. 첫째 애를 하루를 완전히 꼬박 잃어버렸는데 그 제가 우리나라 그 사회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한류 해상수도 뭐 섬이 뭐 천 몇 개 애를 무인도 애를 찾으러 다닐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 정말 진짜 다리가 주저앉더라고. 애만 들어오면은 모든 거 다 해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게임할 때 게임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아세요? 정말 진짜 집에 저는 클럽에서 일할 때 집에 12시 넘어서 가면은 애들이 같이 게임할 때 형 동생이 이쪽 방에서 방에 가면서 스테레오 이쪽 방 저쪽 방에서 형 나타났다 쏴 쏴 쏴 하면서 막 소리 지를 때 야 치킨 먹어가면서 해. 저는 정말 큰 욕심이 없었어요. 예, 같이 컵라면 먹더라도 가족이 모여서 먹으면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 물론 뭐 저희들은 또 이런 쪽으로 특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게임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요가 활동도 있고 여러분 원니스 밴드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강원도 하면은 고향으로 어떤 그 뮤지션 이죠 고향에 관한 노래 전대문 노래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얼마 세부 웨스트진
저희가 아이들하고 그래도 세대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빠가 70, 80을 좋아해요. 지금 들으셨듯이 70, 80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따라준 거에 대해서 고맙고 하는 마음이 언제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순서는 아이들끼리 저희는 내려가고 신나게 놀아보라고 네,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요. 가족 끝나니까 뭐 좋겠다. 많이 싸워요. 자식들이 진짜 많이 싸워요. 네. 애들이 어릴 때는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가 이제 원패밀리가 원민스밴드잖아요. 전신이 원패밀리인데 그때는 하는데 했는데 요즘은 아빠 코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하고 애들이 컸다고. 예. 들을 것도 들어야지요. 네. 지금부터 조금 비트 있는 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셔도 괜찮으시고. 그래도 야외에 왔는데 일어나셔서 조금 첫 곡으로 달구셨다가 나머지 두세 곡은 일어나셔야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순수 가족.